이제 겨우 3살 난 딸과 남겨져 더욱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자산가인 외할아버지의 재산 증여 무효 소송 때문에 서초구 법무법인을 찾은 송선미 씨의 남편 고 씨. 이 자리에서 소송 관련 정보 대가를 두고 조 씨와 언쟁이 오갔고, 그러던 중 조 씨가 고 씨를 향해 돌연 칼을 휘두르며 잔인한 범행을 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습당한 고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조 씨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약속받은 2억을 받지 못해 저지른 범죄라고 진술했습니다. 남편 고 씨의 외조부인 곽 씨는 18세에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교토의 4성급 호텔을 소유한 최소 수백억대의 자산가인데요. 유명 사립대학에 15억 원, 고향인 충청도에 40억 원을 기부, 사회환원 활동에 힘쓴 독지가입니다. 하지만 100세 고령의 나이가 되어 노안 증상을 보이게 됐고, 2년 전 갑작스럽게 부동산이 장자 상속으로 장남과 장손에게만 넘어가게 됐고, 남은 두 딸이 재산 환수 소송을 벌이면서 외손자인 고 씨가 외사촌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고 씨에게 외사촌의 지인인 조 씨가 정보를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사건 발생 4일 전에 처음 만나게 됐고, 세 번째 만남 만에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 조 씨는 소송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고 씨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송선미 측은 당초 조 씨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며 조 씨의 진술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조 씨가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혹시 사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청부살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했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청부 범죄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후 복귀한 MBC 돌아온 복단지 촬영 중에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된 송선미 씨. 23일 오전 발인식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에 입맞춤을 하는 송선미 씨의 모습은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